방어형 따윈 필요 없다. 대세는 5만능형 방대. 멜키르 방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5만능형 방대구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엘리시아 자리에 스파이크도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구간상 엘리시아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 엘리시아로 준비를 해봤고요. 5천정 구간에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펫은 또 소미랑 스파이크 이런 식으로 또 갈리는 편인데 아무래도 해당 구간에 맞는 펫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사가 좀 더 잘 준비가 돼 있으면 파이크로 해주는 게 아마 후반부 싸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미로 한 방을 버텨주는 상태로 1번 자리에는 카르마로 배치를 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세? 우리 우루키의 생존도 중요하고 투표도 중요한 상태. 그리고 진영은 베진에서 손오공의 파워는 아니 더 깎았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 이걸로 피켜야 된다. 멜키르 포션 하나 먹고. 와, 연이까지 불사라니. 구간이 지금 한 4,500등 구간이라서 상당히 빡센 모습. 그렇지, 연이까지 잡아버리고 흡혈 시작. 그렇지, 포기해 임마. 와, 빡센데. 진영을 기본 진영으로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한 번 더 가자. 마무리는 손오공. 이제 극딜로 세팅이 됐지. 스킬 하나 남았어. 대봉숭으로 마무리 간다. 그렇지, 잡아봐. 끝났으니까. 와, 위험했다. 때려 잡아버려요. 그렇지. 좋았어, 게이드. 요런 것쯤이 한번 사뿐하게 막아주시고 역으로 때려잡으면 되겠다. 그렇지. 버그 따윈 없다. 두 번씩. 이 치고를 빨리 잡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요즘 또 공덱 펫이 크리가 많이 쓰이다가 가끔가끔씩 또 이렇게 1인이 또 많이 보이는 모습이라서 요런 덱은 깡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가 다행히도 앞줄에 있기 때문에 손짓 같은 경우는 좀 버틸만 할 것 같고. 자, 사자의 심장은 아, 반비 깎인 상태. 좋아, 뒷줄 다 까진 것 같고. 연이도 한턴 남은 상태로 요거 조심. 아, 좋았어, 손오공이 살았어. 됐다. 일단 불안정한 상태인데 다 찝힌 상태. 아, 일단 분신이 씹혀버린 상태로. 와, 200점 높다 보니까 좀 빡센데. 그랜드를 한번 도전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랜드는 공덱으로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덱은 아직까지 조금 빡센 것 같아서. 아, 다행이다. 소미를 이래서 데리고 왔지. 좋아, 손오공 여인 한참 남은 상태. 가자. 그렇지, 다 똑같네. 좋아, 피치범 이긴다. 한 번 더. 어, 이거 위험하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솜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역으로 끝났다. 흡혈 개꿀이구만. 흡혈 가자. 그렇지, 끝났네. 해방도 뭐 귀엽. 어, 괜찮아, 흡혈 없으니까. 턴감은 이미 다 뺀 것 같고 이치고는 뭐 턴감이 하나도 없는 캐릭이니까 때려보라고. 대사도 없는 녀석이. 저번엔 멜키르, 요번에는 손오고. 그렇지, 와, 데미지 보수 끝났다. 와, 위험했네. 그렇지, 짜릿하네. 방어용은 필요 없구만 이제. 자, 난참으로 마무리 가자. 요것도 괜찮네. 오,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는 상태. 자, 요것만 이기면 5100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되겠다. 손오공 살아남은 상태로 3턴감 때려 박아버리고 두 번씩 차감. 손오공 들어오면 안 돼. 손오공, 좋았어. 난참으로 다 돌려버려. 계속 쭉쭉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 거지? 방대고로 그랜드 도전해볼까? 점수가 좀 잘 올라가는 상태라서. 자, 연패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 살아남았다. 수면 걸려버렸는데 5성클이구나. 이거 깨어나면은 우루키. 아, 자, 하나 살아나고. 좋아, 다음 스킬. 좋았어, 피치험 돼. 좋았어, 한 30% 채웠다. 아, 이 수면이 왜 이렇게 잘 걸리지? 아, 요번에 안 버텨지는데. 위기다, 피치워야 돼 이제.
그렇지, 연이 풀 수 없겠지? 그렇지, 한번 피채우고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면 된다. 요것만 딱 타고 나오면은, 와 이거 뭐야, 분신 나왔나? 아 저거 불안한데. 와 엘리가 또, 아 큰일이다. 살아야 될 텐데. 아 뭐야, 왜 다 죽었어? 와 연패 끊기는 건가? 아 연승 여기서 끊기면 좀 불안한데. 아 해방까지 돌아온 상태. 잡아도 부사가 있을 텐데. 아 덥다. 어 어렵네. 올라가고 있다. 드디어 방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우루키 방대기인데 소롱이 앞줄로 등장을 했습니다. 보통 뒷줄에서 극딜러로 쓰이게 될 텐데 상당히 특이한 조합. 좋았어. 크리스 먼저 잡으면 이긴다. 그렇지, 우리는 튼튼하다. 크리스 잡자. 앞줄 카르마. 뭐야, 와 멜키르 때랑은 다르게 딜이 확 떨어져 버린 상태. 좋아서 하나만 하지만 잡아버리고. 좋아, 방향 한 번 더 들어가면 돼. 넌 피셔보자 쓸모없어. 소롱 잡아버리자. 이걸로 4번 자리까지만 들어간 상태. 지금 피 채우면은 상당히 짜증날 것 같은데 소롱부터 좀 처리를 하고 크리스까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한테 들어가자. 크리스한테. 그렇지, 좋았어. 본신은 이제 불사. 크리스만 잡으면 되겠다. 자, 우리 크리스도 약간, 아 뭐야, 너 살았어. 이걸로 잡으면 된다. 손오공 불사로 부활시키고 피 몰아치면서. 좋았어. 오 딜 괜찮은데. 자, 마비 조심. 어 와 이거 뭐야, 파이크 썼는데 왜 이렇게 잘 걸려. 41회밖에 안되는데. 와 너 왜 두 개나 차. 와 얘 뭐야, 크리 아니야? 왜 파이크로 나와있어? 확률이 거의 크리급인데. 와 완전히 발렸네. 와 5100점을 왜 못 올라가는거지? 와 오히려 방대한테 좀 더 승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조합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영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방대 상대로 승률을 좀 올려야지 안정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분신이 나왔나? 이미 발린 것 같은데 한강 한번 쓰고 버티면 될 수도 있어. 빨리 대봉선. 아 좋아, 요거 한번 버텨주고 크리스 잡고. 지금 분신이 나와있지 않으면은 턴감이 안 들어왔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만 이기면 올라갈 수도 있어. 11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하나 잡아버리고 난참무랑 천공의 빛만 남은 상태. 여기 남참무 좋았어. 자, 과연 기적이, 아 왜 이렇게 튼튼하냐 얘네. 아 와 카르마 왜 이렇게 세지. 아 망했다. 아 몰라. 좋아 살아났어. 또 왜이래, 왜 이렇게 모션이 느려 터졌어 이거. 추뎀. 아 또 시작이다. 와 뒤집어서 뭐야, 아까는 잘 쓰다가 또 왜이래 모션. 아 너 피 채우잖아. 와 뭐야 이게. 와 한 번에 한 방에 못 잡으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좋아 세 명 남았다. 평범만 안 들어오면 돼. 원숭이들 불안불안해. 진압되기 직전 마지막 발악이다. 그렇지, 두 명 남았어. 아 와 이거 뭐야. 와 에반보다 빡센 것 같은데. 버틸수록 위험해져. 버틸수록 위험하다. 아 얘 서로공 아직 분신도 안 쓴 것 같은데. 와 왜 이렇게 발렸지. 와 또 점수 떨어져 버린 상태. 드디어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밸런즈 공대기인데 뭐 차츰차츰 밟아주면 되니까. 크리스 위기 상태. 먼저 턴감 좋았어. 해롱이는 뭐 요즘 샹창 쓰느라 바쁠텐데 샹창 쓰겠지? 샹창 써봐. 그렇지, 요게 바로 유도 전문 엘리니까. 난참부 들어간다.
그래서 흐름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 파레롱이 같은 경우는 뭐 쓸모가 없다 보니까 네가 나이트크로우냐. 뭐 나이트크로우는 고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밤까마귀들은 다 한 방에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로 잡으면 돼. 순간만 안 들어오면 다 좋아서 납둘 다 잡아버리고 태압까지. 좋아. 무성부사인데 16레벨 관통 뒤쪽 게이드. 좋아. 그렇지, 피 채우면서 뒤쪽도 피 채워버리자. 이야, 3명 깔끔하게 잡아버리면서 60% 회복. 앞줄에 버프는 없다. 안 잡겠지? 뭐야? 어? 콩으로? 키레리 부사였나? 오, 좋았어. 이게 방대기지. 됐다. 진풍수는 끝나겠다. 수면만 안 바뀌면은. 수면 피하고, 으아, 그렇지. 올라간다. 메탈을 휘몰아치면서. 3분 안에. 와, 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태. 비단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또 소미가 빠지고 파이크펫이 많이 쓰이는 추세라서 다시 조금씩 비담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대세는 아직까지 상태 이상이라는 점. 육성 크리도 뽑았기 때문에 기절. 좋아, 턴업 안 들어왔지. 좋았어. 요거만 이기면 되겠다. 200점 높은 상대다 보니까 5100점 드디어 올라가겠네. 와, 왜 이렇게 빡세지. 조심. 뭐야, 와, 이거 치치 키리엘인가? 방어 대표인 거 보니까 치치로 좀 교체를 해준 것 같은데, 자, 은근히 지금 치치 키리엘이 좀 많이 보이는 추세. 정감, 크리스 살아남았어. 좋아. 그렇지, 이걸로 피 채우면은 개꿀이지. 그렇지, 탑까지 들어가면서 3불사라는 점. 아, 잠깐만. 어, 뭐야. 아, 또 미끄러지는 건가? 힐은 끊긴 상태. 분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면서 진풍으로. 그렇지, 위기야 이거. 분신이 살아있을텐데. 아, 또 짜릿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0대 호랑이 다 깎고. 아, 얘는 3턴 남은 상태. 요거 살아남으면 된다. 아, 하지만 5명으로 부활. 좋았어, 끝났다. 비담 잡아버리고 일단 스킬은 다 뺐으니까 이걸로 압수를 삭제해. 2명 남았다. 2대2 상태. 비담은 뭐 무조건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턴감 먼저 들어가면서. 좋았어. 이렇게 되면은 멜키르랑 2대1 상태. 그렇지, 아까 턴감이랑 다 뺀 것 같... 한 번 더 쓰면 된다. 그렇지, 또 들어간다. 깨라! 그렇지, 어제는 멜키르, 오늘은 손오공이 나가신다. 덤벼봐라. 가자. 그렇지, 때려 잡아버려. 끝났네. 와, 짜릿한데. 속공 난참무. 어? 잠깐만, 얘 합턴 지난 것 같은데. 와, 1대1 상태. 와, 1인 보소. 와, 설마 1킬 혼자서는 데미지가 안 박히지. 평타버리면 끝난다. 자꾸 채우는데. 자, 주고받고 있는 상태. 난참무 전에 끝낼 수 있을라나? 그렇지, 한 번 더. 와, 속속 차이 엄청나는데. 끝났다. 와, 드디어 올라가는구만. 빡세다, 빡세. 천상의 패자가 돌아온다. 선반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